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저번에 추천드린 도구 중에서 로터리 커터라는 재단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이 대칭으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걸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니까 이 모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칼을 빼는 방법은 이렇게 보통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칼이 나오지 않게끔 혹은 고정하게끔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안전하게 넣어서 고정할 때는 이렇게 넣어두고 칼을 쓸 때는 빼서 손으로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을 마저 올려서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알려드리면 이렇게 움직인 상태로 내가 손으로 쥐고 쓰는 게 아니라 해놓고 칼을 빼놓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장치일 수도 있지만 고정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쓰시고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넣어서 칼이 나오지 않게끔 고정해서 잠가 두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칼 같은 경우는 눌러서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칼을 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눌러서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가면서. 물론 이걸 당기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당기면서도 잘 잘라져요. 그런데 내가 당기면서 하는 것보다 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생각할 땐. 물론 당기면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당기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재단은 똑같아요. 자를 두고 이 옆에다 두고 밀면서 재단을 하는데 잡으실 때는 이 손잡이 부분이 다 감싸지게끔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잡으실 필요 없어요. 가까이서 잡으시는 거죠. 가까이서 잡고 내 집게손가락을 이쪽에 있는 뭔가 이제 오돌토돌 뭔가 이제 손가락을 대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머리 쪽을 살짝 눌러주는 거죠. 이 정도만 눌러줘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집게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상태로 앞으로 가면서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 자가 왼손과 함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 오른손은 이 옆에 오면 안 돼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게 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준비가 된 다음에 내 오른손이 옆에 와서 갈 준비를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면 자를 타고 올라와서 내 손가락을 베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칼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이제 베이면 난리가 납니다. 저도 하면서 딱한번 베어봤는데, 네, 야우. 한 달은 갔어요, 진짜. 아물기까지.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거는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자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서도 한 2초에서 3초 정도 기다렸다가 하세요. 차라리.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내 손가락은 자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중심보다 안쪽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이렇게 쓰면 베일 수가 있잖아요. 자 중심보다 안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이 칼이랑 멀리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천천히 앞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칼 같은 경우는 제가 날을 갈아놓기도 했고 이 가죽이 얇기도 해요. 그래서 잘 잘리는 건데 덜 잘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덜 잘렸을 때는 이 왼손을 떼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시 한번더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쉽게 자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 내가 베이지 않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쓰시려면 이렇게 멀리서 손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내 손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우선 넣고 얘기할게요. 이 팔꿈치 있죠? 팔꿈치를 이 갈비뼈 옆쪽에 붙이시는 거예요. 붙여서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내 몸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팔이 이렇게 가면 정말 멀리 빨리빨리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불안정해요. 그런데 팔꿈치를 내 갈비뼈 옆에다가 딱 옆구리에 붙어서 고정시킨 채로 내 몸이 가는 거는 얼마 가지 못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고정시킨 상태로 천천히 손가락으로 체중 살짝 실어서 천천히 하시면 정말 잘 잘려요. 보여드리면 싫고 천천히 내 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어찌됐든 가죽 다시 재단하시면 돼요. 뭐 바느질 다시 하면 돼요. 구멍 뭐 다시 뚫어도 돼요. 뭐 본딩 뭐 떨어진 거 다시 뭐 본딩해서 이제 다시 해도 됩니다. 실은. 아니면 그 제품 자체를 다시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손가락을 베인다든지 그러면 물론 새살이 돌을 수 있지만 그만큼 아프잖아요. 네, 아프잖아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재단 도구나 이런 거는 천천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저도 강조를 하는 게 안정적으로 쓰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이렇게 보는 기준으로 하는데, 왼손잡이인 경우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날 있는 그대로 옮겨서 넣으신 다음에 바꿔서 끼우시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몸통 자체가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시면 왼손잡이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시면 나는 왼손잡이인데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